말을 조금 예쁘게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말만 조금 또 예쁘게 해줄 수 없냐라고 알겠대요. 존댓말 써주고 이런 화법을 해주겠대요. 근데 싸울 때는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나가 뒤져줄 수 있어? 응답 쳐줄 수 있어? 약간 소리처럼 구겨져 있을 수 있어? 수 있어? 냄새 안 놔줄 수 있어? 엔조이? 그래? 손민수? 감사합니다. 누적 조회수가 6억 6천만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희가 대기실에서 잠깐 고라형이랑 좀 가늠을 해봤거든요. 가늠이 안 되더라고, 이 수입이. 와.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유를 하자면은 한 달에 한 외제차 정도는 수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네. 한 달에.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네, 근데 이게 잘 벌 때 외제차고 좀 못 벌 때는 이제 국산 중고차로 내려가고.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외제차를 벌면은 이게 문짝은 또 직원들이 떼가고, 네. 본 이 엔진은 또 소속사가 떼가고, 네. 본네트는 또 컨텐츠비로 들어가고 하면 저희는 거의 그냥 앞길만 잡고 있어요. 앞바퀴가 남죠. 네, 앞바퀴 남고 그 정도. 핸들 겨우 잡고 있고. 네, 그냥 그거 굴리면서. 그렇지. 네. 수입은 어떻게 나누세요? 회사 대표님이에요, 여자친구이자. 네. 그래서 모든 걸 벌면은 이쪽으로 다 오고 이제 저는 월급을 받아 쓰고 있어요. 네. 우리나 똑같구나. 아, 선배님 월급제예요? 아, 그래요? 평행이론. 제가 대표니까. 아, 똑같구나. 아, 진짜, 아, 진짜 평행이론이다. 저희는 때문에 저기 집안이 흔들릴 뻔했거든, 뿌리째. 원죄가 있으니. 집안이 아주 심하게 뽑힐 뻔했어. 민수 씨는 왜 대표를? 저희는 아무리 봐도 라라가 그래도 저보다 좀 그 학벌도 좀 좋고 약간 브레인이고 약간 이성적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똑부러지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사실 믿음을 조금 덜 주긴 했어요. 약간 비트코인도 한번 잘못도 하고. 아, 여기도 언제가 언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주식 잘못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언제가 쌓여. 그런데 저기 제가 아까 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요. 화장실에 쓱 앉아있는데 쓱 들어오더니. 어, 상한가요? 뭐 이러더니 24,000원에 넣어요. 뭐 이러면서 통화했는데 언제 진짜로 통화했는데 아, 이 형님 경솔하시네. 화장실도 누가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많이 뛰어서 그걸 지금 팔으라는 걸 급히 오늘 중에 그걸 들었네. 만약에 이제 활동 중에 사이가 이제 커플이 깨지게 되면 네. 저희는 커플 채널이랑 회사 서열을 할 때도 우리 만약에 이별에 이런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모든 걸 양도하고 떠난다 라고 저희는 각서를 썼어요. 네. 사유가 한쪽으로 기울질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잘한다. 아니 선배로서 좋은 얘기 많이 하네. 그냥 응원해줘. 이렇게 남녀 사이는 100%는 없어요. 맞아. 다 조금씩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아, 그걸 어떻게 한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잘 됐으니까 이거는 구독자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헤어질 때가 오면은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달라. 쟤는 누가 갔냐.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진짜 잘못한 사람이 깔끔하게 다 포기하고 떠나면 헤어질 수가 없겠네. 라이브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가 아니라 더 서로에게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특약 사항까지 있어요. 어떻게? 네, 헤어지 만약에 헤어지면 헤어지고 1년 동안 동종 업계 커플 채널 개설 금지. 네, 이런 것도 있고. 왜 그건 아니지? 약간 상도덕 느낌. 그건 아니지. 왜 이런 거야? 여기서 기술 배우고 저쪽에서 분점 내는 사람. 각서를 제가 한 119통을 썼어요. 쉬어보니까. 근데 이 각서라는 게 쓰는 게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게 문장 실력이 늘어. 예. 근데 이거 진짜 추천해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저희도 네. 가끔 쓰거든요. 근데 막 한 번은 저희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이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요구하는 거 각자 이렇게 쓰자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많이 적었어요. 한 20개를 썼는데 민수 딱 한 문장을 쓰더라고요. 지옥에 데려가지 말기. 딱 이렇게. 너무 무섭죠? 이게 약간 말지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계속 돌아요. 네. 뭔지 알겠다.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예요.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한데? 내가 다 미안해. 다 뭐가 미안한데?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저것 다 미안해. 아니, 그런 건 미안해. 넌 그게 문제야. 아~ 내가 뭐가 문제인데? 넌 뭐지? 너 그게 나오는 거야? 너 그게 숨이 안에 있어서 나오는 거야? 너 나오는 거야? 내 굳은 살. 라디오 스타 인터뷰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여자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서요. 이게 평소에는 기회가 없나요?
잘 없고 왜냐면은 몇 년 전에 네. 그 저희 그런 여자 사람 친구분들이 싹 정리된 여사친 숙정의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임나라 아~ 씨가 거의 뭐 여포가 돼가지고 피바람이 불었던 아~ 날이 있었군요. 아, 여사친 숙청의 날. 네.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새벽까지 이렇게 막 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이제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네. 새벽에. 새벽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을 살짝 뒤집었어요. 그 손을 딱 잡더니 뭔데? 그렇지. 딱 받아? 걸렸네. 야, 싸우니까. 받아봐. 된 거예요. 그렇지. 받으라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아니냐 다를까 여사친이 그냥 쓰레 쪽은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라라 딱 끊더니 얘 너 좋아해?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니 왜냐면 그 새벽에 술에 취해가지고 전화했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지를 주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서 빡친 거야. 민수. 그러면 여진지 아닌지 들어봐주세요. 뭐냐면은 이모티콘을 네. 이제 쓸 때 그 보통 그냥 뭐 평범한 이모티콘들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굳이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거. 하트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하트를 써. 아, 그거 불법이야. 이런 거 쓰고 이거 안 돼, 안 돼. 제가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제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렇지. 사실 네. 또 민수 씨가 워낙에 착해가지고 맞아요. 막 다 친절해요. 네.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 여사친이나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착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착하니까 아무 그냥 그 75세 누나들한테도 너무 웃어주고 그래. 미치겠어. 웃음이 해픈 남자.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데.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다 70세 뭐. 다 잘 사주고 해산이야. 왜 웃어줘. 저도 얘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데도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니까 제가 편집을 좀 도맡아서 하거든요. 네. 편집하다 보면 새벽까지 넘어가요. 먼저 이제 쪽잠같이 먼저 잘 때가 있는데 자다 보면 잠꼬대를 좀 심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잠꼬대는 좀 이렇게 약간 공기반 소리반으로 약간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육성으로 해요. 어떻게? 자다 보면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박또박 하는 거야? 네. 조금 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수야, 안 돼. 이런 거. 지수야,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근데 그 약간 내용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만, 그만. 거기서 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여자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너무 미워가지고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자고 있는데. 네. 아니 저기 우리 저기 민수 씨 네. 꿈까지 통제당하는. 매트릭스네 매트릭스야. 인셉션 인셉션. 나도 안 돼. 지수야 안 돼. 지수 자기는 지수야 돼. 거기 거기. 신을 아주 위대한 개구먼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했어요. 뭐 화보일 수도 있고 과거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코스피 지수의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잘못 짠 개그거든요. 진짜로. 아니 민수 네. 그 지수가 무슨 지수였어요? 시원하게. 진짜 코스피 지수였어요. 맞아 난 궁금해. 옛날에 뭐 만났던 스쳐 기억이 안 난다. 아~ 코스피 지수보다는 너 불쾌 지수가. 불쾌 지수. 둘이 너무 잘 만났다. 불쾌 지수. 우리 저기 손민수 그 커플이 싸움을 예방하는 대화법이 있다고요. 아~ 제가 좀 여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말을 조금 예쁘게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물 좀 줘라고 하면은 좀 상처받아요. 약간 당연히 괜찮지 않아요?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말만 조금 또 예쁘게 해줄 수 없냐?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겠대요. 존댓말 써주고 이런 화법을 해주겠대요. 근데 싸울 때는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나가 뒤져줄 수 있어? 눈닥쳐줄 수 있어? 약간 솔직히 뒤져줄 수 있어? 잘생겨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잘생겨줄 수 있어? 잘생겨줄 수 있어? 저희 종이처럼 구겨져 있어줄 수 있어? 냄새 안아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혼나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정상적인 대화를 해도 그 혼나는 게 명령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나는 그거 같아요. 난 그냥 부탁.
똑같은 건데? 많이 혼나잖아. 네. 지금 사귄 지가 얼마나 됐지? 저희가 8년 차예요. 8년, 8년 차? 네. 아, 8년 차면은 10년 돼야 극복 돼. 아, 2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조금만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손민수 씨. 임나라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요? 아, 이거 옛날에 저희가 커플일 때 너무 무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아, 평생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가다가 그냥 잊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개그맨 그 부부가 이혼 1호가 없었어요. 네, 없어. 아직도 없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치, 신기해. 나라한테 없어. 나라야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해서 바로 이혼을 하면은 우리가 1호 부부가 된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사에 손민수가 구박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죠? 그게 무명의 슬픔이에요. 무명은 그냥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더라고. 그때 1호가 될 수 없어. 전에 벌써 기획을 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라라가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직 프로포즈도 안 받았는데 이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결혼했다가 우리가 이혼을 해도 우리를 이혼 1커플로 1호로 안 쳐줄 것 같은 아~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네. 그냥 묻혀줘버려. 아, 오히려 무명이라서 안 쳐, 얘네 안 쳐줘. 아, 네. 임나라 씨, 손민수 씨가 이벤트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아, 제가 약간 유튜브에 최수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이벤트 엄청 많아요. 이벤트? 네. 진짜 이벤트를 자주 해줬는데 아,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이제 사실 진짜 돈을 벌고 나서 이벤트보다는 그 힘들 때 되게 마음으로 해줬던 게 다 기억에 남잖아요. 민수는 그때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건 약속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너를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 이거 의미를 담아서 제 신발에 밑꽃을 이렇게 붙여놔서 제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게 꽃길이 되게 그래서 그 꽃길 걷게 해주 겠다고 하고 그 옆에 돈이 없으니까 손편지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 쓴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 아버지가 그 개그맨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잡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행복하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귀염둥이 출제자 민수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는 항상 제 옆에서 든든한 여자친구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자리를 지켜주는 정말 예쁜 여자.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믿어주고 항상 저렇게 해줘요. 저도 이 친구를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하늘에서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 편지를 받고 그때 너무 울었어요. 제가 약간 감동을 진짜 받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진심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얘한테 마음이 아예 딱 생겨가지고 믿어줬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좀 저한테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뭐, 어떤 거? 아니 내 저 무슨 좀 허물을 빠지시나? 아니 그냥 기대가 돼.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아, 아. 이벤트를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 이벤트는 우리는 주식을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10억을 빌려서 했는데 안 된 거야. 이런 이벤트야. 그게 이벤트. 이렇게 아름다운 이벤트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신 것 같으니까 좀 믿고 이제 기다려보세요. 24,000원에 들었으니까 잘했으니까 국내 강연 하다가 사람들이 다 너무 조언을 잘해주니까 얘가 이게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김구라 선배님이 이제 싸운 얘기 하시면서 그 자리 그게 어떻게 그 전 기사를 접했는데 식당 가면 편한 자리를 김구라 선배님이 항상 앉으셨대요. 네네네. 오빠는 왜 항상 자기가 편한데 앉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 오케이 나 바꿔줄게. 근데 그걸로 네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화 이건 좋진 않다.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우리 형수님께서 바라는 거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를 해.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네, 근데 너무 그러는, 좋은데 지금? 아니, 민수가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먼저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가 아니야, 그동안 아니야. 많이 힘들었구나. 나 내고 만만치 않은 놈이야. 나 18년 결혼 전이라고 다시 시작한 놈인데 나는 그런 거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잔소리를 아예 안 해요. 진짜. 싸울 일 없어요. 그래. 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무한심 같은 거 아니에요. 반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지금 끝나고도 만두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차로 가서 만두 같이 먹자.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고 아무리 피곤해도 케이블카 타러 가자마자 바로 남산으로 갑니다.
갈 때 표정 짓게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 잘해요, 저. 민수야, 배워.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가 유재석이고 축가가 조세호고 축시가 양세형. 아, 예, 초호화 네. 라인업으로 이제 예약이 된 상태인데 아, 네, 이게 오늘 낯설을 하면서 네. 네. 추가하고 싶은 라인업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진짜로 부탁드릴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네. 재석이는 갑니다. 오, 아, 이제 뱉은 것도 오. 재석이 가면 세호는 무조건 가. 여기까지 일단 확보해요. 양세형은 모르겠어. 아니, 저희 너무 예뻐 보인다고. 아, 와, 너, 네, 너희 사이 너무 사이 너무 좋아 보인다. 너희를 위해서 실을 써줄게. 실을 다 써주시더라고. 실수는 좋아졌어. 그럼 다 가네. 다 가는 걸로 네. 가면 되겠네. 그 지금 문제가 너무 초호화가 돼가지고 네. 이러다 스케줄 안 맞으면 신랑이 없어도 결혼식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최선 선배님한테 맞추고 거의 드림 콘서트. 이미 다 라인업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너무 욕심이 나시는 분을 발견해가지고 영민 선배님. 가슴춤 추신 거 그게 몇 백만 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땐 그 저기 재석이가 영미가 이거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 자 선택해. 유재석이냐 안영미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넌 두 페이지. 근데 저는 그것보다 오늘 진짜 가장 큰 발견은 좀 구라 선배님이에요. 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처음 알았어요. 김구라 선배 화동 어때? 화동. 나 이거 우리야 괜찮다. 결혼 두 번 했다고. 진짜 맞아 맞아. 우리 동현이 뭐래? 우리 해줘.